중앙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5일, 2월 25일 중호를 넘었습니다. 요사이 난데없이 20대 탓을 하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실언을 해가지고 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걸 매를 번다 그러죠. 매를 번다 그럽니다.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매를 번다 그러죠. 매 맞을 짓을 하는데, 설훈, 그리고 홍모 의원, 이런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홍익표 의원, 설훈 최고위원, 홍익표 의원, 이런 사람들이 20대가 요사이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낮으니까, 20대에서. 그게 전 정권의 교육 탓이다. 또는 이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심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반공교육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반공교육이 잘못된 것처럼, 반공이 무슨 범죄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이 집권 세력인데, 그 생각을 그냥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20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또 특히 20대 남자가 낮습니다. 전 연령층에서 가장 문재인 지지율이 낮은 연령층이 20대 남자입니다. 여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20대 남자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최저임금 무리한 인상 등등으로 해가지고 20대의 취업률이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20대는 군대 가기 전, 그리고 군대 가 있는 사람, 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또 20대가 특이한 현상이 김정은을 싫어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요. 그것은 같은 젊은이로서 아버지를 권력자로 두어가지고 저렇게 몸이 살이 퉁퉁 진 상태에서 주민들은 굶겨 죽이고 혼자서 저렇게 떵떵거리는 걸 보니까 아니꼬꼬 해가지고 자연히 이 세대가 20대가, 특히 20대 남자가 김정은을 싫어하고 문재인 정권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가 있는데, 이걸 전 정권에 넘겨가지고 더구나 반공교육 탓을 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심각하죠. 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문제 이해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모든 것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의 역량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데, 정부 여당이 하는 일을 보면은 문제 자체를 잘못 인식하는 데서 비롯하고 있다. 문제 이해력이 떨어지니 잘못된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신조어를 하나 만들었네요. 문제 이해력이 떨어진다. 문제 이해력. 왜 20대가 문재인 지지율이 이렇게 낮으냐에 대한 상황 파악,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떨어지니까 엉뚱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매를 벌고 오히려 20대의 반발을 산다. 이 선거 직전 같으면은 이 큰일 날 일이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발언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반공 교육을 나쁘다고 보는 이런 태도입니다. 이 태도에 대해서 이런 유건일 선생이, 조선일보 전주필 유건일 선생이 20대가 등돌린 까닭이 반공교육 탓이란 엉터리 구라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왜 20대가 가장 보수적이냐? 거의 60대, 70대 박정희 시대를 방불케 하는 반공교육으로 그 아이들에게 적대감을 심어준 것이라고 말한다. 사실이라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너무나 잘한 일이다. 반공교육을 탓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일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선 군대와 경찰뿐 아니라 사상 이념 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념 교육의 핵심은 전체주의 체제의 흉악성과 자유민주 체제의 고매한 가치와 생활 양식의 우월성을 피교육자들에게 내면화시킨 것이다. 파시즘, 나치즘과 함께 볼셰비즘의 일당 독재가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우며 황폐한 것인가를 가르쳐야 한다. 이게 어쨌다는 것인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이런 교육을 얼마나 잘 시켰는지는 알바 없으나,
잘 시켰다고 가정할 경우 그걸 탓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전체주의의 위협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의 방어적 이념 교육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인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반전체주의 교육 대신 무슨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20대가 문재인 정권의 등을 돌리는 까닭은 반공의식의 발로라기보다는 운동권 정권의 실정에 대한 환멸이다. 이들은 우선 586 꼰대 기득권 세력의 염증을 느끼고 있다. 586 기득권 세력은 한국 경제의 상승기의 과실이란 과실을 모조리 따먹고 자란 행운의 세대다. 그랬으면서도 그들은 지금 선무당 사람 잡는 식으로 원전을 폐기한다. 소득 주도 성장이 어떻다. 대기업을 손본다. 세금 풀어 공짜 선심 쓴다 하면서 소상공인들과 청년들의 삶을 나락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있다. 이런 586, 아류 사회주의 취향의 최대 피해자가 바로 20대 미취업자, 알바생, 돈 없어 데이트도 못하는 미혼 남녀, 집 장만할 가능성 전무한 맨발의 청춘들이다. 이들이 왜586 꼰대 기득권 세력의 등을 돌리지 않겠는가? 이런 실정도 모른 채뭐 젊은이들이 반공 교육을 받아 문 정권을 반대한다고? 그럼 애당초 상당수 그들이 문 대통령을 뽑았을 때는 왜 그런 소리를 안 했는가? 환영한다. 그런 소리를 자꾸만 해야 젊은이들이 더욱 화가 나서 촛불 들고 광화문 광장에 몰려갈 터이니 청년들이여, 눈에 불을 켜고 현실을 직시하라. 지금 당신들의 삶이 팍팍해지는 것은 586 꼰대 기득권 세력의 어설픈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 따라하기 때문임을 알라. 여러분의 가능성이 있는 미래는 잘 나가는 시장 경제에 있지, 좌경 국가주의 경제 정책에 있지 않다. 일례로 원전을 폐기해서 얼마나 손실이 큰가부터 한번 조사해보고 결론을 내려라. 결론이 나면 온몸으로 거부하라. 유건일의 단미주의 클럽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반공은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자유가 붙습니다. 공산주의를 반대한 결과로 독재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반공한 결과로 자유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시는 반공 자유 민주주의입니다. 반공주의도 아니고 자유주의도 아니고 합쳐서 반공 자유 민주주의입니다. 이 반공은 공산주의가 악이고 적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실패한 게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절대 악으로 가르치지 않은 것, 그리고 자주국방 의지를 심지 않은 것, 이게 오늘날의 보수의 위기를 불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반공 교육을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다가 좌파 세력의 도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교과서를 건전한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그런 국정교과서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것을 폐기시켜서 다시 반대한민국 교육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공산주의를 악이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김정은을 적이라고 가르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을 좋아한다는 사람이 27%나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교육의 실패입니다. 여당은 어떻게 김정은을 좋아한다는 사람이 27%가 되느냐? 이거 교육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나왔어야죠. 그게 자유와 국가를 지키는,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는 집권 세력의 올바른 자세일 터인데, 오히려 반공 교육이 잘못되어가지고 문재인 정권 지지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논리가 뭡니까? 그럼 문재인 정권이 공산 정권입니까? 문재인 정권이 공산 정권이니까 반공 교육을 해가지고 공산 정권인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도록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해가지고 고영주 변호사를 형사로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런 것도 모르고 반공이 나쁘다.
방공 교육을 했더니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진다. 아니, 이런 말을 하면은 그 뒤에 당신들이 그럼 뭐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걸 매를 번다고 합니다. 매를 번다. 왜 돈을 주고 매를 법니까? 매를 안 맞아야죠. 김병준 위원장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네요.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다.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려면은 문제의 본질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려면 문제 이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왜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20%에서 20대에서 최저냐? 문제 이해력. 문제 이해력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